할수 있는 게 신주발행 유치원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주발행 절차가 있는데, 자, 신주발행은 누가 한다고 했죠? 자, 정관에서 총 발행 총수를 정해놓으면 회사가 설립할 때 4분의 1 이상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4분의 3 범위 내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항인데,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냐? 어떠한 신주를 발행할 거냐? 신주의 종류, 몇 주를 발행할 거냐? 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주 발행의 결정 기관은 누구다? 이사회다. 이 부분을 잘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미발행 주식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아까 이 전체 발행 총수에서 4분의 1. 만약에 4분의 2가 발행이 됐다 하면, 얼마 범위 내에서만? 4분의 2 범위 내에서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사항은 또 발행 가액. 한 주에 얼마? 납입기일이 얼마 이런 걸다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발행. 자, 현재 회사의 주식이 액면가가 5천원입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IMF 때 이런 일을 많이 썼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액면가가 5천원인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에 4천원에 살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워낙 불량스럽기 때문에 자본 구조가 굉장히 회사가 굉장히 영업이라든가 이런 게안 되고 자본이 굉장히 회사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러면 회사는 돈을 어떻게 빌려야 된다? 자기 자본 조달밖에 없다. 그러면 한 주에 5천 원인데 시장에서는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살수 있다. 근데 자 우리 상법에 의하면 자본에 관한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자본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천원 이하로 발행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10,000원짜리면 7천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할인해도 7천원에 발행할 수 있겠지만 이 5천원에 발행하면 여러분들 이거 사겠습니까? 이거 산 사람 바보죠. 왜? 이 주식을 시장에서 4천원에 살수 있는데 주식을 5천원짜리 가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건 회사에 가서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보 아닙니까? 바로 그돈 가지고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천 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안 되지. 자기 자본도 대출이 안 됩니다. 아, 자기 자본도 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사는 그냥 영영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할인 발행은 안 되지만 자본 액면가 이하로는 발행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것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입된 게 이제 할인 발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돼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가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주총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주총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죠? 자기들은 5천 원 주고 샀는데 제3자한테 발행할 때 이것을 4천 원에 뭐 근데 3천 원에 발행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은 이거를 이제 연장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으면 이 차액 1,000원에 대한 차액은 어떡하냐? 곱하기 발행주식 수죠. 이돈 어떡하냐? 이거는 BS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의 계상에서 3년 내 매결산계 균등계 이상을 상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이건 뭘 지키겠다? 자본에 관한 원칙을 지키겠다. 자본 충실의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것. 따라서 할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 주총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라는 그 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발행하지만 그 예외적으로 발행한 그 금액조차도 3년 내에 상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자본에 관한 원칙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주 인수 방법은 이제 또 결정사항이 뭐냐면 신주 인수 방법. 이제 좀까지는 발행 가액 중에서 할인 방향을 설명하고 신주를 어떻게 인수시킬 것인가. 그래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3자한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이사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배정을 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양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정을 할 것인지 뭐 제한할 것인지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증서 자 신주 인수권이
나왔을 때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이 어떻게 한다? 뭘로만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증서로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교부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도 뭘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증서로 양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인데, 이제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가 신주 발행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누가? 이사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을 누구한테 하고, 언제 하고, 얼마에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사항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배정일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배정일에 언제 누구한테 배정할 것인지 배정일 날짜 정하고 2주간 전에 신주 배정일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다시 이제 배정일 나온 다음에 청약을 하는데 이 청약에 2주간 전에 실권 예고 부채고 자 현재 주주한테 신주를 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주를 인수를 청약하지 않냐면 여러분은 주주로서 신주 인수권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실권 예고부를 최고를 하고, 만약에 주주를 모른다. 그런 경우는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신문에다 공고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를 배정을 합니다. 누군가 청약이 됐으면 돈을 낸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자, A 몇 주, B 몇 주 이런 식으로 쭉 신주를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제 납입을 하죠. 돈을 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했다가 나중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만큼 이제 근데 100만 주를 신주를 발행했는데 90만 주만 되고 10만 주가 안 됐다. 10만 주에 해당된 돈이 안 나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는 실권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이사, 발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납입담보 책임이 있었습니다. 인수담보 책임하고 납입담보 책임. 지금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오면 회사에 안 들어온 돈만큼 실제로 돈을 누가 내야 된다? 발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납입담보 책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주 발행은 회사가 추후로 돈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성립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모집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100만 주를 모집했는데 90만 주만 들어오고 10만 주는 안 들어왔다.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이 나중에 여기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되죠. 그때만 90만 주만큼만 자본이 증가한 걸로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10만 주에 대해서는 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만 주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사의 납입담보 책임이 없다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차이겠고요. 그다음에 이 신주 발행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납입기일 닥인 다음 날,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기일이라고 됐죠. 다음 날 이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건 우리가 주식회사 설립할 때 이거는 무슨 사항이었죠? 변태 설립사항이었습니다.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태 설립사항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누구로 하여금 검사를 시킨다? 검사인. 그래서 이사의 법원에 대한 검사인 선임 청구가 있고, 이 검사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물 출자가 과대 포장이 됐는지 않는지, 주식이 너무 많이 배정됐는지 않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사인의 조사 보고가 있고, 만약에 부당하다면 법원이 변경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주식이 이렇게 돈을 낸 사람, 그 다음에 현물 출자한 사람, 빌딩을 낸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실제로 들어온 만큼의 내가 100만 주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만큼 90만 주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제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 이거는 우리 상법에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점 2주, 지점 3주. 그럼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해놓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자, 여러분들이 정관에 왜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우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뭐가 있었죠? 주식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면가가 있었습니다. 자, 주식 수가 늘어났어요? 아니, 늘어났어요? 늘어났잖아요. 그쵸?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변경 듣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 곱하기 뭐가 됩니까? 이거는 자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 수가 늘어나면 자본이 어떻게 되죠? 증가. 그래서 본질적 효력은 자본이 증가되는 겁니다. 부수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자본 증가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딴짓 걸지 말라는 거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의 자본 증가 방법이 좀 이상하다, 애매하다고 해서 딴짓 걸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경과 후에는 사기라든가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불가능시키고, 그 다음에 이사의 자본 충실 책임이 면제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림을 전체 설명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까지 설명을 드렸죠? 발행 절차도 다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사의 결의, 신주배정일 몇 주간 전에 2주간, 실권예고체고 몇 주 2주간 전에, 청약기일, 납입기일, 이길, 변경됐기, 이길에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의 책임. 자, 신주발행 이사의 책임에서는 뭐만 중요하다? 인수담보 책임은 부담하지만 무슨 책임 없다? 납입담보 책임은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할 때 발기인이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뭐가 있다? 납입담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자본충실 책임은 법정 특별 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이며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이건 몇 번씩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사의 자본주식 책임은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채권이라든가 기타 제3자에 대해서 담보가 된 것보다 회사의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은 실제로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관리하는 이사는 어떻게 된다? 꼭 주의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의 책임을 주주가 면제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항상 뭐가 나오죠? 뭐 과실 있거나 악의 중과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다음 신주발행 유치청구권. 이거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주발행 유치청구권. 자,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불공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누가? 단독주주죠. 혼자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 말입니다. 단독주주가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경우는 회사의 신주발행 유치청구권이다. 통모인수인. 자,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돈이 들어오는 거죠. 회사에. 이렇게 회사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설립할 때 우리 통모 가장 납입행이라든가 통모 납입행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실제로 짜고 회사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통모 가장 납입행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돈이 들어오는 거, 인수죠. 자,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온 것처럼 내가 그 주식을 인수할게, 주주하고 저기 회사하고 짜는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통모 인수인이죠. 서로 회사와 짜는 인수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본 충실이라든가 순자산 가치 희석 방지하고 그다음에 발행가에게 불공정하면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자, 회사의 자본금이 시중에서 만 원짜리인데 한 주가 발행가액은 액면가는 5천 원인데 회사가 어떤 사람이 이쁩니다. 제가 나승성인데 나승성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한 주에 천 원씩 주겠다 라고 해서 100만 주를 발행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렇죠? 이때 이런 거는 이게 바로 제가 이 회사와 어떻게 한다? 통모 인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도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추가 납입금 4천원 만약에 5천원을 잡으더라도 1000원이기 때문에 4천원을 더 회사에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회사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주주의 유한 책임의 예외라고 보는데, 예외로 보는 소리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왜요? 자,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액면가 5천원 이하 5천원으로 냈을 때 나중에 5천원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 그 금액을 올릴 때 추가로 납입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5천원도 안 되는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도 너는 1000원으로만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유한 책임의 원칙상 나는 회사에 대해서 납입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 주에 5천원이면 5천원 이상으로 납입을 한 경우는 추가 납입을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액면가보다 이하로 발행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도 이러한 항변이 주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고, 그 다음에 주금 납입과 관련해서는 항상 뭐가 불가하다? 상계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됐고요. 추금 방법은 회사가 해야 되나, 회사가 안 한 경우 주주가 대표소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사와의 책임. 자, 나는 누구와, 회사 누구와 짰습니까? 이사. 짠 거죠. 이런 경우는 뭐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주 발행 무효. 이제 이거는 뭐냐면, 무효라는 거죠. 아까는 신주 발행 유지고, 이제 이번에는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이고, 이번에는 신주 발행이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이 되고, 전에는
발행 전에는 유지, 발행 후에는 무효, 신주 발행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회사 설립의 무효소 있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어야 하나 신주가 유통되어 많은 행위가 진전될 것이므로 유지 청구권이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위법은 무효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에 의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주 발행 무효소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주 발행 무효는 자 수권 자본 제도를 이탈했다든지 자본 충실을 저해했다든지 신주 인수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대한 사안이죠. 이러한 중대 사안의 경우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을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무시했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불공정했다. 안 되겠죠. 아까 저한테 5천원짜리를 1,000원에 발행해 준 경우. 그 다음에 수권자본제도를 이탈했다. 이사의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했다. 그 다음에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초과했다. 말이 안 되겠죠. 정관에 100만주 발행했는데 110만주 발행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주식을 발행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그러한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주주나 이사 감사가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회사가 되겠죠. 그렇죠? 주주나 이사 감사고 언제로? 효력 발생일로부터 납입일이죠. 2일로부터 언제?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판결의 효력.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라든가 결의 취소, 결의 무효 확인해서 뭐 여러가지 그 배웠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원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고. 자, 여러분입니다. 정의사동. 여러분이, 자, 회사. 나승성. 이제 통모 둘이 짜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주식을 1,000원에 발행했죠. 5,000원짜리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자, 이제 이건 여러분들 아마 주주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이 나승성한테 이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효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겼다. 원고 승소 판결이니까 여러분이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대세적 효력. 대세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나승성 그것도 제가 주식을 단 사람한테 양도했다는 그런 경우에 모든 경우에 누구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세적 효력. 대세적 효력. 세상에 대한 효력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거는 민사소법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세적 효력 하면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쵸? 아, 제3자한테 미치는구나. 불소급표. 자, 불소급표라는 것은 이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왕에 벌어졌던 일은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소급하지 아니하는 효력이죠. 그래서, 신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있는데 불구하고 신주 발행의 유효를 전제로 판결시까지 행해진 모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 다음에 등기의 경정. 경정은 뭐죠?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로 인해서 자본액이 다시 감소하는 거죠.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액이 감소하고 미발행 주식수가 어떻게 되죠? 다시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경정을 또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신주 인수권 해소. 다시 저한테 돈을 저한테 발행했던 신주를 어떻게 돼요? 회사한테 달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공고를 해서 자 주식을 다시 반납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를 해야 된다. 알고 있으면 통고를 하는 거고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주를 해소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줘야 되겠죠. 주금액을 반환해 줘야 되죠. 그렇죠? 주금액을 반환해 주고 그 다음에 질권의 물상대.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자, 주식에 갖고 있는 질권이, 이 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질권이 그대로 새로운 주식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상대입니다. 물건 위에다가 생기는 권리니까, 물건이 바뀌면 다시 새로 생긴 물건 위로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상대. 다, 용어들이 아마 친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원고 패소 판결.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했고, 회사가 있고, 나승성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 간에 불공정하게 발행한 게 무효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한테 여러분들이 졌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상. 그래서 대세요도 없고, 그대로 유효한 거죠? 대세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기판적 주관적 보니까 흐름침. 그래서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이걸 주장을 했다. 그럼 이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뭐다, 이게 악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왜? 나쁜 마음을 먹고 그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 사람이 악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이미 회사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판결, 뭐 설립 무효라든가 설립 취소, 결의 부존재 확인, 뭐 여러 가지 주청 결의 무효 확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리해드린 거고. 자, 특수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